아살롬 말레이쿠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오늘 아내와 아이들이 처갓집에 갔어요. 저녁 먹고 밤늦게 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먹어야겠네요. 날씨가 더우니 밥 해먹기도 귀찮고 해서 오늘의 메뉴는 비빔국수로 정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팔도 비빔면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우즈벡에서는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면은 그냥 국수면이면 될 것 같고, 비빔면 소스 만들기라고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만드는 방법이 주르륵 뜨죠. 자, 보세요. 엄청 많네요. 대충 들어가는 재료와 그 양을 확인 후에 집에 있는 양념을 준비합니다. 없는 재료는 없는 대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설탕 두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간장 두 숟가락, 케첩 한 숟가락, 요건 데리야끼 소스. 레시피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고추장 대충 요정도, 깨도 넣고, 참기름 대충 한 숟가락 정도, 그리고 섞어주세요. 짜잔, 완성. 양이 많으니 이따가 로비에 오면 한 그릇 해줘야겠네요. 냄비에 물을 끓여 끓여. 물이 끓을 때까지 아까 마당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을 씻고, 먹기 좋게 잘라 잘라. 평소에 음식을 안하니 역시 칼질이 서툽니다. 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면을 넣어주세요. 면이 다 익은 것을 확인한 후 차가운 물에 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먹기 좋은 그릇에 넣고, 야채 넣고, 아까 만든 비빔장 투하 두 숟가락이면 될까? 잘 비벼주세요. 부족하군. 한 숟가락 더. 다시 비벼주세요. 그래도 많이 남았군요. 아, 이 소스는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맛을 볼까요?
요르크. 맛있게 먹었다면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가 친정 갔다 와서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열받겠죠? 자, 마무리도 확실히. 식사를 맛있게 했다면 요즘 같은 날씨에 후식으로 아이스커피라면 따봉이겠죠? 아까 미리 내려놓은 커피가 있어 다행입니다. 얼음 가득 넣고 커피도 가득. 아이스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갑시다. 커피는 마당에서 먹는 게 제맛이거든요. 어? 이게 웬일? 저녁 늦게 온다고 했던 아내와 아이들이 왔어요. 이게 어쩐 일이지? 아, 처갓집은 아파트인데 요즘 아파트가 너무 더워서 저녁 해먹기도 힘들어 그냥 왔다고 하네요. 장인어른은 온 김에 세차도 하고 아이들은 집에 오자마자 옷을 훌렁훌렁 벗어제끼입니다. 많이 더웠나 보네요. 오늘 저의 짧은 휴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재밌고 유익한 소재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밌지? 커피도 마시고.